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의 강주현 기자입니다. 위클리 블록체인 뉴스편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바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금법 국회 통과 후 해외 송금 관련 규제 샌드박스 허용 여부 검토인데요. 과기정통부는 지난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ICT 규제 샌드박스 운영 1년 성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스타트업인 모이는 지난해 1월 정보통신기술 부분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는데요. 이때 모이는 암호화폐를 매개로 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 해외 송금을 허용하고 3만 달러 수준으로 해외 송금의 제한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관계 부처 간 추가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입장을 보이며 모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허용 여부를 결국 최종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 장석영 과기부 제2차관은 자금 세탁, 범죄 활용 등 암호화폐에 대한 우려가 아직도 있다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암호화폐 관련 특금법이 통과된 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진수 과기부 디지털 신산업 제도 과정도 모의는 지난해 4차 심의위원회 때 상정됐으나 보류됐었다며 당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에서 발표한 정책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 정책을 바꿀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암호화폐 지갑 비트베리 서비스 종료입니다. 비트베리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가 암호화폐 지갑 비트베리 사업을 중단한다고 말했는데요. 두나무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로 유명합니다. 비트베리는 두나무 자회사 루트원 소프트가 운영하는 서비스인데요. 지난 2018년 10월에 출시됐습니다. 하지만 29일 루트원 소프트가 공지를 통해 비트베리 사업을 블록체인 산업의 시장 악화와 불확실성 등으로 종료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루트원 소프트의 장성훈 대표는 현재 비트베리를 보관하고 있는 이용자의 모든 암호화폐 출금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공지에 따르면 출금 요청 대상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ERC20, KCT, 루나, 리플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이고요. 출금 기한은 오는 2월 29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비트베리의 안전거래 기능은 이달 31일 오후 3시에 종료될 예정이고요. 또한 비트베리는 출금 가이드를 통해서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은 업비트 거래소 등 이들을 지원하는 거래소로, 루나는 코인원, ERC20은 메타마스크 지갑, KCT는 노바월렛 등으로 출금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어 암호화폐 보상형 Q&A 서비스 아하 토큰 등을 포함한 루니버스 기반 암호화폐 출금 가이드는 파트너사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후속 공지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아하 측 역시 루트원 소프트에게 2월 29일부로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현재 비트베리 지갑에서 보유 중인 아하 토큰은 향후 안전하게 보호 및 이관될 예정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비트베리 이용자 개인정보는 서비스 공식 종료 후 자동 파기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서비스 탈퇴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엠넷 탈퇴하기 기능으로 탈퇴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머큐리 시스템스 우주기술회사 주식으로 주가 포트폴리오 준비하라입니다. 저희 블록미디어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와이즈 레이팅스의 칼럼에 나온 소식인데요. 주식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은 내용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군을 만들겠다고 한거 기억하시나요? 우주군은 1947년 이후 처음으로 결성되는 군부대인데요. 이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려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국가방위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우주군은 미 공군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군 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주군이 2024년까지 전면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미 연간 약 40억 달러를 우주선, 우주 발사, 그리고 서비스에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우주에서의 지배권 확보를 재천명하면서 이 숫자는 계속 불안한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서 군수업체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면 상당한 이득을 볼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럼 어떤 군수업체들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블록 미디어 홈페이지에 있는 1월 28일자 YG 레이팅스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클리 블록체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1월의 마지막 금요일 활기차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참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을 갖고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